가서 정시 보려고요. 23주라서 제법 인삼과 스타요. 이번에 왔을 때 이 두 가지는 웨일리스트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저희 QR코드 있고 이걸 이렇게 해가면 이런 식으로 이게 와요, 메시지가. 그럼 이거를 보여주고 이름까지 확인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은 시스템입니다. 오랜만에 와서 더 설레네. 방고우미피. 이거는 몬드리아. 너무 귀여운데? 미피 너무 귀여워.
감사하게도 스코트에서 이렇게 베이비, 뉴본 베이비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제가 엄청 우울해했는데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토끼! 토끼띠잖아요. 토끼의 인형. 모자 너무 귀엽다. 어떡해. 여기 보면은 저거 이렇게 세트로 아무것도 안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양말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거는 이게 아마 베네쪼울이겠죠. 저가 진짜 육아에 대해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서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귀여워. 진짜 어떡해. 너무너무 귀엽다 진짜. 그리고 여기 아 이거는 이제 담요인가봐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거의 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종류의 노래를 듣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틀고 나 요 8시쯤에 하면 텔라가 9시쯤 잠이 들어요. 노래 보내주셨습니다. 감동이잖아. 텔라의 마사지 루틴. 그럼 텔라는요, 여기 강아지들도 사람이랑 똑같이 여기 림프 이렇게 풀어주리고요. 여기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사타구니. 그럼 여기 사타구니도 이렇게 마사지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좀. 이 손 만지는 걸 싫어요 텔라는. 그래도 이렇게 스트레칭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꼭꼭 눌러줘요. 여기 눌러주는 게 지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들. 그래서 여기 뒤에를 이렇게 마사지 해드립니다. 손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텔러가 산책을 진짜 오랜만에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간식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잘 오고 많이 늙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10살인데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9살 10개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교감을 하는 거예요. 텔라랑 오늘 하루는 어땠니? 오늘 놀이터에서 친구들은 재밌었니? 하루에 한 20, 30분씩 플레이리스트 틀고 쑥 해주고 이제 저도 림프 마사지 좀 하고 그러고 잡니다. 나이트 루틴 짠! 여기도 이렇게 스텔라씨 저희 최애 맛집. 갑자기 카페 가서 신이 불쌍한 너무 좋아.
내 인생도 나름 나쁘진 않고. 우리 집 첫째 귀염둥이 예쁜이 공주님이에요. 이쁘죠? 예뻐 예뻐. 나름 텔라만의 식빵 굽는 줄 알았어요? 이번 주에는 텔라는 건강검진을 갑니다. 예! 건강하자, 우리 공기. 너무 이쁘죠? 트름했어, 속 트름.